저는 30대 중반이고요. 사는 모닝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업무상 타업체 부장님이 한 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서로 얼굴을 알고 인사만 하는 사이였어요. 사건 시작은 월요일입니다. 갑자기 부장님이 사무실에 앉아있는 저에게 오시더니 혹시 밖에 주차되어 있는 모닝 본인 차 맞죠? 네, 왜 그러세요? 아, 제가 차를 빼다가 차를 박아서요. 확인해 보실래요? 아, 네. 박혔네요. 보험 처리 꼭 해야 돼요. 견적내서 말해주면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화요일 이날 제가 마침 연차여서 아빠가 자주 가는 정비소에 문의를 하니 문짝을 갈아야 된다더라고요. 견적은 59만원 정도가 나왔고 수리기간은 3일 정도 걸리니 렌트도 해야 된다 하시며 가해자에게 그냥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소에서 들은 내용을 말하며 보험 접수를 부탁했어요. 그러자 아니 차를 그렇게 바로 정비소에 맡기면 안 되죠. 네? 아 벌써 차를 맡겼는데 부장 쪽 의견은 보험 접수는 안 하고 싶고 그냥 자기가 아는 정비소에 가면 30만원대에 판금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제 맘대로 정비소에 맡기냐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자주 마주치는 부장님이라 강하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계시던 아빠에게 전화를 바꿔줬어요. 아니 사장님, 정비소에서 차 상태를 보니 문짝을 교체해야 하겠다고 하는데 사장님 같으면 판금 처리만 하고 차를 쓰고 싶겠습니까? 아빠와 통화 후 결론은 이렇게 났어요. 차를 다시 정비소에서 빼서 내일 수요일에 가져오면 부장 쪽 보험사 직원이 와서 제 차 피해 상태를 체크한 후 판금 처리를 할지 문짝을 교체해야 할지 결정하고 보상해주겠다. 아빠도 화가 났지만 그래도 딸이 자주 보는 부장이라 더 이상 세게 말하지 못하고 알겠다고 하셨어요. 수요일 제가 차를 끌고 회사 출근을 했고 오전에 부장이 사무실로 오더라고요. 오늘 바빠서 보험회사 부를 시간이 안 되겠는데 회사는 맨날 출근하니까 내일 불러도 되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내도록 연락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서 결국 오후에 제가 먼저 전화하니 지금 보험 접수 전화하려고 했다고 연락 준다고 합니다. 40분 후 부장 쪽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맡기실 정비소가 있냐고 물어봤고 저는 있다고 대답하니 그럼 맡기고 렌트카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더라고요. 순간 엥? 이럴 거면 화요일에 차를 왜 뺀 거지? 이렇게 처리할 거면 왜 어제 보험 접수 안 해줬지? 부터 해서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결국 퇴근하고 오후에 차를 정비소에 맡겼고 3일 정도 걸리는데 주말이 끼어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차를 찾으러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렌트는 상대방 보험사 거 거부하고 제가 따로 정비소 사장님이 아는 렌트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차 찾으러 가려고 대기 중에 있었는데 부장이 전화와서 다짜고짜 화를 냅니다. 아니 보니까 오늘까지도 렌트카를 이용하고 있던데 보험회사 전화해보니 사고 접수도 안 되어 있고 입고 처리도 안 되어 있던데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보험 접수 다 했고요. 차도 좀 이따 받으러 갈 겁니다. 제가 정비소 사장님께 전화해서 확인해볼게요. 통화 종료 후 정비소 사장님께 전화해서 여쭤보니 보험 접수 다 되어 있고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때부터 화가 폭발해서 전화로 따지며 서로 소리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전화하세요? 객관적으로 봐도 부장님이 저한테 화를 낼 입장은 아니잖아요. 화요일 부장님이 차 다시 빼라고 해서 뺐고 수요일에 일 있다고 보험 접수 안 해줘도 기다렸고 목요일 돼서야 보험 접수한 것도 다 편의를 봐준 건데 고맙단 말 한마디 없으시고 그게 왜 내가 편의를 받은 겁니까? 양해를 구한 거지. 합의된 상황에서 진행된 건데 나는 편의를 받은 게 하나도 없죠. 내 보험사에 제공하는 렌트카는 왜 거부했어요? 피해자가 사설 렌트카를 월요일까지 쓰고 있으면 가격 차이도 나는데 그 꼴 보면 화 안 나겠어요? 판금 처리하면 될 거를 문자까지 교체해줬는데 왜 그러시죠? 판금 처리하면 된다고 판단을 왜 부장님이 하세요? 피해자가 자기 편의대로 정비소 맡기고 렌트카 사용하는 게 왜 도대체 문제가 되나요? 차 받고 나서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는 하셨나요? 박은 건 맞는데 그게 왜 내가 미안해? 이때부터 벙쪘어요. 아니 제 차 박은 거 안 미안해요? 네 안 미안한데요. 그걸 제가 왜 미안해해야 하죠? 이때부터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피해를 입었고 제 편의대로 렌트카를 빌린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 가해자 보험료 할증까지 생각하면서 미안해할 이유는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저한테 미안한 게 전혀 없다는 부장님 말씀 굉장히 불쾌하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고 후 본인 일 여기저기 전화 받는 것도 짜증나고 영 떨어지는 일이고 어디 차가 반파돼서 못 쓰는 차량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얘기도 없이 정비소 넣고 아버지 전화해서 이 양반이 어떠니 하는 소리도 다 그러려니 했고 다짜고짜 렌트카 어쩌고 할 때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요일 입고됐다고 보험사한테 들었는데 월요일까지 렌트를 했길래 아유 그런갑다 하고 넘기려 했는데
보험사 직원이 렌트를 사설로 빌렸다는 소리는 이해할 수 없었고 미안하고 싶어도 미안할 수가 없고 미안한 마음이었다가 쏙 그 기분 사라졌으니 아가씨야말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보시고 보험 처리되고 다 끝났으니 이딴 연락하지 마세요. 참고로 부장이 계속 보험 처리 안 하고 싶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제 직장 상사님께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사 두 분께서 부장한테 보험 접수해주라고 전화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가 이 양반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글쎄요. 제가 같이 옆에 있었는데 저희 아빠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사장님 사장님 이렇게 불렀는데 나 참 진짜. 부장 문자는 뭔가 자기가 하나하나 다 참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을 자기는 하나하나 다 참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열받고 목요일에 보험 접수를 해주는 바람에 주말이 끼어서 월요일에 차 수리가 완료된 건데 그걸 또 저렇게 말하는 게 어이없고 사설 렌트카 쓴 것도 제가 아반떼 소나타 이런 거 빌린 것도 아니고 똑같은 모닝 차량 빌렸거든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자기는 편의를 받은 것도 없고 미안한 일도 없다고 저렇게 나오네요. 혹시 차 사고 가해자 쪽이셨던 분들 제 행동에 문제가 된 게 있을까요? 있다면 제발 말해주세요. 아직까지도 너무 화가 나서 심장이 벌렁거리네요.